오늘 아침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부터 117편 2절까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감사 생활을 해야 할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감사의 생활을 해야 된다. 오늘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적절한 질문을 하나님께 하였습니다.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베푸신 일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이 베푼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귀한 것인 줄도 모르고 그냥 받고 살아가고 있고, 그러다 보면 감사의 생활보다는 불평의 생활이 더 많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신 것보다 없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없나, 왜 이렇게 부족한가, 이런 상대적인 빈곤 의식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그 분명한 기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구나, 그런 인식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도 은혜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물질적으로 받는 그런 축복보다도 영적인 그런 축복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거는 정말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 그 은혜를 인정하려는 그런 마음과 열망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공로로 뭔가 노력하여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그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려는 그런 열망이 그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데는 세 번째로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인식이 시편 기자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준 일을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는 은혜를 인정하려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고, 이게 내 손으로 된 게 아니다, 내 지혜로 된 게 아니다,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 그것을 인정하려는 그런 열망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에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보답하기가 참 어렵다. 그거 무엇으로 보답할 수가 있는 것인가? 보답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하는 자각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질문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리고 나서 13절 말씀에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후에 서원을 갚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대답을 하고 있는데 이 대답 속에 놀라운 그런 사실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선 그는 구원의 잔을 들겠다. 보답할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겠다라는 말인데, 구원의 잔을 들고 하는 것은 이런 그 킹 제임스 버전이나 이런 데 보면 take up이라고 했습니다. 받아들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답할까라고 질문하고는 받아들겠다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이 받아든다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손을 내밀어 받는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 문맥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용하고 즐거워하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받아든다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것 중에 13절 앞부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현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는 것이,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불평 잡고 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나에게 준 구원의 잔, 이 잔이라는 단어도 그렇습니다. 잔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특별히 시편에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1편 6절, 16편 5절, 우리가 잘 아는 23편 5절에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60장 3절, 뭐 75편 8절, 이런 여러 군데에서 잔을 사용하였는데 인간의 상태나 상황, 분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이 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상황, 상태, 분깃, 이런 것을 잔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질문하였다면 그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현재 나에게 준 그 구원의 잔, 축복의 잔을 즐기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축복, 이 구원의 잔이라는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므로 너의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구원의 잔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보답할 것인가?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축복을 받아들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과거에 베풀어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거를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베스트한 방법이 바로 현재의 은혜를 받아드는 것이고, 여전히 앞으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 이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올바르게 보답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 속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참된 기도는 예배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질문하고 나는 구원의 잔을 받아들겠다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부른다는 것과 그것보다 이것은 더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나타남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찬양의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분의 어떠하심, 그분의 능력을 갖다가 노래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된 기도는 예배요 경배로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을 썼을 때에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직면할 때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들이 사용한 이름은 중대한 그런 의미로서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대단히 엄중한 죄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기도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 무엇을 해주세요 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이고, 또 그런 기도가 좀 더 승화가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 위해서 중보하는 그런 기도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간구, 중보 외에 우리가 자백하는 그런 기도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찬양의 기도, 이런 기도들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기도 중에 참된 기도는 경배의 기도, 찬양의 기도다.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올려드려야 될 기도는 그분이 내 생애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런 찬양의 기도, 또 그분이 내 생애에 무엇을 해주셨는가,
그런 감사의 기도, 이런 것들이 입술의 열매다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가 바로 찬양이다라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 기도는 찬양으로 나타나야 된다. 찬양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아야 될 것은 예배와 경배는 더 나아가야 될 모습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이하 18절까지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또 그 찬양이 117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배와 경배는 갚는 것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 시편 기자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섬김의 삶으로, 주인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겠다. 그리고 17절에서는 감사제를 드리고 18절에서는 서운한 것을 내가 지키리로다. 이렇게 예배와 경배가 갚는 것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와 찬양,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아가야 될 것은 말로만, 입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섬기고 하는 이런 삶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된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 그 십일조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훔친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것으로 안다면 적어도 적은 분량일지 모르지만 그런 분량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사용하고 그런 삶으로 나아가야 될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우리의 눈길을 끄는 것은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진실로라는 단어가 이 구절에 있어서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진실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면서 거짓되게 종이 되는 것은 참 격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입을 열면 하나님을 말하는데 삶은 진실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우리가 욕을 돌리는 것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차라리 그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욕을 돌려드리지 않을 텐데 그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욕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우리가 주의 종이라면 진실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입 밖에 말을 내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내가 잘못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돌리게 됩니다. 믿는 사람이 저거밖에 안 되느냐, 뭐 이런 식의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내 뜻을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그게 종의 태도입니다.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주인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가 이 16절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더 볼 수 있다면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자유를 주셨는데 이 진정한 자유가 사용될 곳이 어디인지를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어야 된다.
이 자유가 내 육체의 욕망을 충족하는 데 사용될 것이 아니라 이 자유는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는 그런 데에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경배 그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미해야 될 내용이 117편 1절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인자하시고 그는 진실하시다. 이 두 용어는 이스라엘이 국경일 때마다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큰 국가적인 일이 발생할 때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찬양을 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일생의 고백이 되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무엇으로 보답할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까? 그분의 그 은혜의 인식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드려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신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힘있게 살아가시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주님 앞에 질문하였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 우리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의 준비가 있게 하여 주시며 말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에서 지나서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가르신 기도 예배를 마칩니다.